안녕하세요. 문항선생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일 10시에 생방송과 동영상을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아 벌써 11시인가요? 별거 없는데 다 사고요, 일단. 자, 며칠 남았나? 아, 52일. 52일 남았대요. 아, 맞다. 대교는 어딨죠? 아, 대교랑 좀 친해져야죠. 대교 한 번 남았어요. 아, 네, 드래곤님 몇 포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집안 완성했고요. 아빠랑 남편이랑 잘 살면 되죠, 이제? 혹시나 또 여자 캐릭터 있나요? 어, 여령기 있네요? 잠깐만, 여령기가 있어요? 아, 여포 딸이잖아. 와, 벌써 딸랐어요, 여포. 저도 모르게. 어, 미씨도 남편이 없네요, 지금. 좀 데려올까요, 미씨? 여령기가 근데 지력 무력, 통솔 무력이라 사실 상단에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미씨나. 새엄마. 아, 그런가요? 아, 가족. 아, 그럼 그래요. 예. 에휴, 새엄마인데. 너무 착하게 된. 아까 어디 있었죠? 어디라 그랬지? 어디였더라? 위치를 못 봤네요. 진양. 11개까지 빼봅시다, 그럼. 가사 호박. 요리 이상한 거 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야? 11개. 아, 그러면 동직한이 없는데? 예, 왕이 잠깐. 왕이 아빠 잠깐 빼면 되죠, 뭐. 아, 무기만 좋아하네요. 무기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단각 하나 먹고. 누님 받아주나? 안 받아주고요. 희생. 증여. 자, 대도 하나 먹고. 눈이 받아주면 좋은데. 돈 아까운데. 자, 근데 여령기라는 또 의형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죠. 충성 100이라서 안 나올 거예요. 의형제 가야 됩니다. 아, 눈이 받아주면 좋은데. 무기 얼마 없는데. 아, 참. 이런 게 이쁘시다고요? 아, 일 남았는데 진짜. 아, 무기가 없어요. 아, 비싼 거밖에 없는데 지금 아래 뭐 있나? 아, 있다. 화살 주고요. 자, 아, 레드블랙님 조심. 이거 딱 하고. 그럼 지금 의형제가 지금 하나 둘 이제 한 명 더 할 수 있네요. 손사양이요? 아, 손사양까지 넣으면 매우 좋죠, 진짜.
잠깐 이거 동지트리랑 늘립시다. 노느니 어차피 동지트리는 똑같잖아요. 아 하나만 할걸. 보고. 자, 또 설전하겠네요. 아, 오늘 흑룡 백룡까지 찍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그러네요. 이거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네요. 어쩔 수 없이. 자, 설마 이거 대발로 내겠죠? 무시 한번 하고요. 아, 당연합니다. 저희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15에서 20% 정도는 여성분 계십니다. 자, 가고요. 자, 금발치. 이 정도면 이제 받아줄 때도 되지 않았나, 노니? 아, 안 받아주고요. 자, 음부 먹어, 음부. 권유 한번 해볼까? 안 되겠죠? 충성씨 100이니까 안 될 거예요. 알았어. 아유, 더 먹어, 먹어. 아, 이제 비싼 거. 아, 먹튀겠고요. 트위치에 채팅 쳐주시는 분은 네, 레드블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 조금 화요일 수요일이 좀 다운되는 날이긴 합니다. 뭐야? 또 먹튀? 아, 여기 80일이군요 이제. 아, 받아주네요. 없는 날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 비싼 거 이제. 와, 또 먹튀. 아, 무기. 아, 화살 있다. 아, 화살 이제 비싼 거밖에 없어가지고 하나 주기가 좀 부담스럽죠 이제. 아, 또 먹튀 했죠. 아, 큰일났네. 아, 요거 봉치도 하나 줍시다. 아, 다행이다. 어우. 지금 두 개를 더 줘야 되는데. 아, 참. 您今天有何贵干? 아, 눈이 한번 받아 줘라. 안 받아 주고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얘까지는 줄 수 있어요. 철가죽까지는 줄 수 있어요. 아, 또 먹튀 했고요. 아. 없어요. 아, 무기 다 썼네. 그 많은 무기를. 업 한번 가봅시다. 아니, 무기 싹 쓸어갔어요 지금. 참, 무기. 와, 이거 뭐야. 참상원까지 있네요. 와, 무기 완전 보충했고요.
할아버지. 아,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냥. 예. 이거 팔아야겠다, 그냥. 자, 일단 뭐 화살 하나 매겨볼까요? 화살. 아, 역시 먹튀 하고요. 화살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하는군요, 예령기는. 아, 비싼 거 날아가지고. 음부. 와, 이거 뭡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생긴 게,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그냥 그런 의미보다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생긴 게 외모를 그냥 제가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 너. 아, 새엄마라고 지금. 와, 뭐 하는 건 아닙니까, 이거? 견제? 와, 완전 다 뜯어가죠? 말도 한 마리 줄까요? 싸구려 말한 마리, 먹어봐. 아, 됐다. 아. 말 주니까 좋아하네, 말. 자, 하나 더, 하나만 더 주면 끝인데? 아, 이렇게 힘들게 또 등용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 설 정리해야겠어요. 일단은 아직은 아니니까 일단 들어오면 설 정리해야죠. 거치도 하나. 아, 이거씨, 800원짜리니까 그냥 줍시다. 됐다. 넌 죽었다 이제. 어프랜드님 안녕하세요. 와, 여령기한테 지금 몇개 뺏겼습니까? 일로와. 딱 넣어주고요. 됐다. 완벽한 가족이죠, 이제? 이제 구박대기, 완전 구박대기 되는 거예요. 정보 좀 봅시다. 너몇개 가지고 있나? 와, 이거 보세요. 이 정도면 거의 가출해도 되죠, 지금? 가출해도 먹고 사는데, 와, 진짜. 아니, 심지어, 뭐, 화살 이런 건다 팔아버렸어요. 잡다한 건다 팔고, 그나마 같이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뿜었다, 진짜. 아, 이제 다시 이제 가도 되죠? 상인? 아, 진짜. 군주에서 이대로 천통 해도 사실. 프렌드님, 저 유튜브 구독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자, 완전 털렸어요, 지금. 아, 진짜. 이렇게 털린 적은. 아니, 여령기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여자 캐릭이 아무리 없어도. 잠깐만요. 아, 돈 날라간 거 보세요, 돈 날라간 거. 자, 봅시다. 이제 또 없죠? 없으니까 이제 좀 상업에 또 집중 좀 할게요, 또. 아, 점포 개소 좀 하고요. 아니고, 900원짜리 소교. 점포 개수 대교. 아, 까다롭긴 하죠. 아, 그래도 아빠는 이러진 않았어요. 아빠는 적어도 저러진 않았는데. 아, 참사 이거 팝시다. 내 가족이 뭐해? 내가 팔아야지. 아, 새를 게임. 거래? 거래죠? 자, 새엄마 거 이제 완전 견제했죠, 진짜? 아, 왕이 왜 왔지? 여자 캐릭으로 했는데 여자가 오니까 그닥 기분이 좋진 않네요.
여령기 가출해도 돼요 지금. 와 완전 부자 됐어요 지금. 아는 거예요. 새엄마가 지금 유비 망했습니까 지금? 우와 이 정도면 괜찮죠? 거의 이거 몇 배? 다섯 배죠? 다섯 배? 조한민? 그래. 다섯 배. 다섯 개 남겨 먹고요. 마기아 검도 팔자. 부자 엄마. 자, 물량 구입 좀 꾸준히 해주고, 싼데 있으면 가서 확 팔아버릴게요. 아, 최대. 장비, 아, 유비 다 원소한테 갔습니까? 아, 이게 두 배밖에 못 먹네요. 거래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건좀 팔게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나한테 득되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立即着手。 여자 상단. 내 가족과 여자 상단이죠? 자, 아, 전폭에서 너무 느려. 이거 팔아도 돈이 꽤 들어오네요. 쏠쏠합니다, 지금. 아, 춘추 자시전 필요 없으니까 팝시다. 开始吧。开始吧。 대기업 가야죠. 예, 네, 대기업 가야죠. 여령기한테는 물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폭개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대교 가고. 자, 이제 쌀좀 팔아볼까? 매각. 자, 시세가 한번 볼게요. 크게는 없네요. 0.6 평원에 한번 팝시다. 정치 여포 이거 어디다 써먹어. 큰일 났네. 请交给我吧。 아, 이거 봐야죠. 0.56? 이제 전쟁이 끝났네요. 좋아요. 이런 거 뜨면은 더 많이 받더라고요, 항상. 투자하러? 벌써? 일단 대상인 찍고 가려고요. 투자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무시해주고. 대상에 찍고 갈게요. 투자는요. 이미 제가 투자를 성공해서 뭐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조건이 영향력을 넘어야 되는군요. 일단 요거 지금 3만 30만 30만인가 20만 30만이구나. 아 지금 대상인데 흑룡 백룡을 찍어야 되잖아요. 흑룡백룡을 찍어야지 이제 더 이런 것들을 세력 장악 이런 거할수 있으니까 대투자 이런 거 가서 좀 뭐죠? 이런 거 빵빵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동맹 중계하고 막 세력 장악하고 해주면은 동택이 조금 아예 지금이 대상이 맞습니다. 아또 고가라도 무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한테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와, 무기. 이거 다 여름기가 판 거죠? 아, 진짜, 씨. 전폭개수 하고 있고, 매각, 군량 매각 하죠, 뭐. 하나 꼬투리 잡으셨죠, 지금도.
나한테 전투를 지금 안 하나? 왜 이러지? 지금 아주 뭐 쌀 팔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구입이나 할게요. 목소리 떨려. 흔들렸습니다. 예. 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아 조홍? 조우죽이지. 아 조홍이 누구 소설 그냥 웃는 거는 조금 너무 쉬웠죠. 구입합시다. 매각할 데가 없어요 지금. 0.6밖에 없어가지고 좀 하기 아까워요. 보고. 이제 슬슬 가볼까요? 팔 때는 제가 가야 돼요. 파는 데는 0.6이라도 팔아야지. 어 됐어. 그럼 푼돈 싫어. 아 지금 몇만을 가지고 노는 사람한테 지금 2,000원 가지고. 아 7살을 올라갔나요? 아 이건 좋지 않은데. 어 여기군요 강릉. 아 예 듣다 보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거 뭐죠? 저 장수들이 서로 막 자기 이름 얘기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보고. 아, 됐고. 그 조재룡도. 그 일본으로 하면 뭐 조시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하면은 상산 조자룡이라고 그래요. 아 어디 갔어? 어? 아 나 이미 했죠? 어. 네 맞아요. 관우도 관훈장이라고 그러고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중국어랑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보고. 아, 또 어디다 팔아 먹을까? 여기. 보고. 아, 여기 가야겠다. 아, 예. 근데 또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게임이야 뭐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게임이야 뭐. 게임은 게임일 뿐이죠. 아 이거 안 좋아. 이런 거 이제 제가 동맹 시켜 주는 거예요. 백룡 하면은. 아 0.59. 아... 이쪽으로 이동해야겠네요 그래도요. 출발해. 시세 좀 보면서 갈게요. 뭐지 여기네요. 여기 떨어집니다. 여기 떨어져요. 네. 여기서 다 팔아주고. 어, 정치가 떨어졌네. 손견이요? 손견 제가 저번에 제가 죽여서 아 죽였다고 해서 멸망시켜서 좀 미안한 감이 있네요. 보고. 자,
30만이니까 이거 오늘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보면은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좀 많이 놔줘야 돼요. 아, 전쟁이 지금 좀 안 나서 시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아, 안 좋아요. 네, 이 정도는 안 좋아요. 예,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냥 구입하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요. 보고! 팔아야 되는데? 아, 지금 괜히 쌀만 쌓이면 또 그것도 안 좋거든요. 이게 쌀이 또 이게 뭐든지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아, 여기 0.63 나쁘지 않은데요? 네, 팔고요. 열연기 한 번도 일 안 했죠?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자, 이거 다 도맹 시켜버리고 여포만 아니 뭐죠? 동탁만 냄딩이면은 다 쳐들어가겠죠? 동탁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고! 예, 네, 그렇게 괜찮은 건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고! 동맹 깨지면 또 싸우는 거. 어, 이게 좋네요. 여기 낭이야. 소교 가고. 아. 보고! 맨날 일하는 애만 일하네요. 지금. 공소 참 많고요. 땅에 하나 더 팔아도 될까? 이제 제가 손이 커져가지고 한번 파면 이게 시세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파는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어쩔 때는 한 두 개 팔면은 1룰 1 넘어서 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망설이니까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팔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믿고 팝시다. 손해는 안 보겠죠? 보고! 어, 잠깐만. 아, 내가 매각이 없구나. 자, 이제 파는 동안 이거 보면서 좀 시세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거예요. 저는 0, 어, 이거 좋죠? 0.58 이동하고요. 예, 급성장 중이에요, 지금. 매각, 자, 강릉. 그니까,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애들이 조금 수치가 좀 떨어져서 고구마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각 매각 구입 해야죠. 보고. 아, 보라글로리님 안녕하세요. 구입을 또 해서 빨리 팔게요. 지금 구입할 때도 만만치가 않아서. 진짜 체험하고 왕이랑 얘네들이 엄청 일하고 지금 뭐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보라글로리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하는 거 다 오늘 하는 것도 다 그 유튜브에도 올리니까요. 시간 되시면 유튜브 가셔서 그 구독 좀 해주세요.
아, 외로우셨다고요? 오늘 아, 괜찮습니다. 오늘 그 레드블랙님 단짝이 안 오셔가지고 단짝님 뭐지? 고래님 오늘 근무지기시래니까 내일은 오시겠... 아, 내일도 근무신가? 아, 시세가 또 떨어졌어요. 아, 여기 이거 가야죠. 여기 뭐야? 합의. 합의 가고요. 아, 저기로 제가 가는 게 낫겠네. 여기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갈게요. 아, 유튜브에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좀 이게 반응이 늦어서 그 트위치나 그런 데 보면 한몇초 정도 늦게 갈 거예요. 그 채팅도 그렇고요. 자, 군량 구입. 저도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어젠가요? 어젠가 처음 알았는데, 그, 약간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니까 보통, 그, 카카오톡 채팅이면은 제 신상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오픈 채팅방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맘 편히 그냥 내가 누구지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어제 해보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제가 방송할 때라도,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잡담도 하시고 자, 아, 또 이놈이 왜 전쟁을 안 하죠? 전쟁을 해야지 상인이 먹고 사는데 아 흥용 돼야 됩니다. 예. 근데 또 네, 뭐 오픈 채팅방이 있긴 하지만 또 너무 또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게 또 강요하면은 그게 또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분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좀 그렇고요. 그런 거 강요하면 제가 좀 싫어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제가 아직 뭐 아주 그 유명한 그런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아, 네네네. 자, 막 매각할 때가 만만치 않아요. 아, 매각할 때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아, 0.8 이런 데서 팔긴 싫은데, 진짜. 아. 74 있네요. 하나 팔아볼게요. 저는 약간 좀 뭐죠? 그 정적인 그런 성격이라서 만약에 음식점 갔는데 되게 맛없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컴플레인 안 합니다. 불평 안 하고 그냥 다시는 안 가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아, 네, 초선입니다. 초선인데요. 지금 가족들 다 꾸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빠, 남편,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지금 여포 딸이니까 새엄마죠? 예, 3딸. 그래가지고 다른 캐릭터는 다 여자만 해가지고 상단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흑룡 백룡 찍어가지고 동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구입을 떠야 되네. 자, 갑자기 또할게 없네요. 아, 근데 지금 시세가 너무 안 좋아서 쌀 장사하기 좀 좋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업 한번 가볼까요, 또? 아, 의형제긴 하죠. 근데 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여포 딸인데 나는 여포 부인이고 의형제고 막좀 꼬여있죠? 예, 상인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 구입. 아, 상한자병률 이런 거 팔면 꽤 남죠? 조선 인삼까지는 좀. 인삼도 하나 팔아봅시다. 장사해야지. 아, 장사하려면 가야 되죠? 아, 그래도 갑시다. 이거는 이 정도면 팔만해요. 상한자병률 정도면 팔만하죠? 시세가 안 좋으면은 장사하면 됩니다. 예. 자. 거래죠? 예. 자. 아, 누가 사가라. 한 다섯 배만 받으면 좋겠다. 다섯 배 완전 도둑 눈치 보자. 다섯 배 받겠다고. 와. 아, 진짜 시세가 이거 진짜 쌀 파. 어유. 0.5. 30만이에요, 30만.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됐어요. 9만만 더 채우면 됩니다. 아, 떨어졌나요, 또? 아, 65분.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구입 좀 또 해주고. 아, 요포는 쓸데없는데 지금 정치 23짜리가 맨 앞에 있어가지고. 아, 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좀 괜찮나요? 이렇게 닫게 하면은 그대로 안 나오네요. 아, 참. 아, 아리스 드려야죠. 지금 웬만하면은 제가, 아, 이렇게 싸게 3배밖에 못 먹었네요. 웬만하면은 제가 채팅 보고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됐고요. 아, 하나 누구 줄까? 아, 그쵸, 말이 두 개나 있을 필요 없죠? 아이, 저걸 맞냐? 아, 진짜. 말 하나 팔게요. 누구 주려고 했는데 또 팔러 가시니까 또 팔아야죠. 말 한 마리는 여령기가 먹었죠? 전법이 요염이요, 요염. 요염. 공격사기 떨어지고 도발. 상성 공연 포기. 이게 지휘를 6개나 먹어가지고. 예. 저번에 한번 맞아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자, 같이 있는 것도. 아. 위를 자른 거 팝시다. 뭐. 돈이 거의 다 돼가네요. 지금 벌써 26만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오늘 내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말을 또 왠지 모르게 이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팔기 조금 아까워서. 아. 아, 넘었죠? 잠깐만, 넘었지 않나요? 예, 네, 됐어요. 백룡은 됐고요. 백룡은 됐고, 이제 흑룡을 단일 세력의 영향력, 이제 영향력 기침이 됩니다. 잠깐만, 여기는 이제 계속 구입하고 매각하면 되고요. 아, 그런가요? 매각하고. 아, 팔아. 아, 왜 이렇게 많이 사놨지? 다 팔고요.
자, 세력 개입을 제가 하면 되죠, 이제? 세력 개입, 세력 개입. 자, 세력 개입 어떻게 할까요? 아니, 흑룡까지 찍고 어려운 게 이제 동탁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군량증여. 아, 이건 쌀을 주는 거죠? 아, 네네네. 정전을 몇 개 할까요? 아, 정전은 아닌데. 아, 뭘 해야 되나? 자, 이제 판세 좀 보기. 이제 판세를 좀 보고 해야 되거든요. 자, 동맹 한번 보고요. 와, 조조랑 원소랑 동맹이에요. 조조, 아, 뭐야? 동탁이랑 조조랑 동맹입니까? 황당하네. 아, 이건 안 좋죠. 아, 이래서 유표가 까이는구나. 아, 동탁이랑 또 손견이랑 동맹이고요. 와, 이거 유표 완전 유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약간 그 형국이네요. 아, 동탁이 외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외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아, 일단 백룡으로 와야죠. 자, 동맹 중계, 배투자. 됐고, 자, 일단 더 봅시다. 백룡에 설 수 있는 게 대투자. 동맹 개입. 感谢您的到来.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또 이게 또 나름 어렵네요. 아, 송견이랑 맺으면은 아, 영향력이 400 있어야 되는군요. 영향력을 주려면은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지 영향력이 올라가거든요. 영향력 어딨어? 와, 병력이 10만 됩니다. 10만. 병력 10만 돼요. 와. 근데 영향력이 없지?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없네요. 병력 8000밖에 없으니까. 자, 希望可以顺感谢您的到来. 한 방에 10만 대 100만 10만 대군 10만 대군 갑니다. 한 방에 10만 대군. 자, 조조 쳐. 병력, 어, 병력 뭐야? 아, 10만 대군 나눠 갖는 건가요? 아, 625라고 있었어요? 어, 한번 하니까 안 되네요? 아, 이미 투자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동맹 중계 해볼까? 동맹을, 어, 손견이랑 동맹하는 게 낫겠죠? 손명이랑 동맹해서 같이 가는 게 낫겠죠? 손견군. 아, 매우 어렵다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아, 받아들이겠대요. 됐습니다. 예. 아, 군량을 증여해 세력 영향력을 높임. 자, 이거 먹고. 자, 또 어, 점포 개수 어, 안 되나요? 아, 이거 매각해야 되는데? 잠깐만. 갈게요. 출발. 아, 상인 자주 하시는구나. 어, 그거 어디서 보셨나? 요양료?
분명히 어디에 나올 텐데. 아 맞아요, 매운 거 끓여 먹으려고 보통 많이 하죠. 어? 컴퓨터가 잠깐 끊겼네요. 맞아요, 그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이제 겁병하면은 좀 부유하게 겁병하잖아요. 그런 맛이 있죠 또. 아 여행이 있습니까? 제가 못 봤나 보네요. 보고. 됐어요. 그냥 필요 없고요. 어. 아 시세가 안 보이잖아. 야 비켜봐. 시세가 안 보여. 오 여기 또. 아 안 되나요? 쌀이 없나요? 아, 구입해야 되네. 보고. 자 이제 조조했으니까 이제 원소한테 갈게요. 만무부당 재밌죠. 근데 만무부당 하다가 지면은 죽어서. 다음에 만무부당 한번 해볼까? 보고. 그렇죠. 자 여기도. 대투자. 일단 투자를 먼저 해야겠죠? 너도 10만 대군. 어딨지? 영향력이? 일단 해볼게요. 리당如此. 아, 여기 나오는군요. 555. 자 부하발타 정전을 몇 개 할까? 내가 동맹 할게요. 동맹을 조조 아 동탁은 안 되고 손견이랑 또 맺을까요? 이미 조조랑은 동맹인 것 같아요. 유표랑도 동맹 맺을까? 유표랑도 합시다. 아 유표는 그냥 유표는 빨리 멸망하는 게 더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제안하고요. 됐어요. 여기도 동맹했고 이제 송견한테 갈게요. 보고. 자. 귀신은 그 조자룡이죠? 자, 매각합시다. 가야겠네. 보고. 자, 가시고요. 开始吧. 서량지금일 거예요. 네, 유명은 뭐
뭐 찾아보면 되죠. 아, 동엽주 0.5라고요? 오, 야, 여기 여기요. 도겸 뭐. 왕윤 가고. 보고. 보고. 계속 쌀 장사하면서 이거 외교하는 수밖에 없네요. 자, 만납시다. 투자하고 일단 10만 대군 드시고. 아, 416밖에 안 됩니까? 자, 동맹. 아, 뭐야, 손교 다 동맹입니까? 아니구나. 도겸하고 동맹해. 아, 부족하네요. 공략 요청합시다. 양양 빨리. 일단 여기 요청하고요. 유표를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자, 나중에 신무장 랜덤 능력치요. 아, 저는 신무장 다 랜덤입니다. 무조건. 제 걸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시청자 참여 무장 하거든요. 가끔 제 시즌 2 한번 보시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감이 오실 거예요. 되게 재미 좋아하세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그거 제일 좋아하셔가지고 다음에 시즌 3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 캐릭터를 이제 만드는데 원하는 대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랜덤이에요. 무조건 랜덤 다. 아, 네 번까지요? 이번에 신무장 그거 입 뭐죠? 시즌 2 좀 재밌었어요. 그죠? 사실 1편만 보시면 70%는 다 보시는 거라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가래가 없네요. 지금 동맹을 제가 다 시켜가지고 손기와 동맹 했고요. 아, 근데 동탁이 동맹 파괴가 되나? 흥룡 동맹 파괴 됩니까? 대포 뽑기는 뭐예요? 대포 뽑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항복을 시킬 수 있나요? 근데 지금 항복할 것 같지 않은데? 아, 여기 이 게임상에서 그게 됩니까? 저는 게임상에 구현되어 있는 것만 하거든요. 아, 그건 안 됩니다. 그 약간 뭐죠? 저는 순정 여기 있는 그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여기 있는 것만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대포 뽑기? 네, 그러니까요. 신무장 좀 기다리세요. 자, 구입하고. 아, 이거 지금 세력한테 돈을 좀 줬더니 돈이 쑥 나갔어요 지금. 보고! 보세요. 돈이 없어요 지금. 보고! 팔 데도 없고요.
아, 팔 데가 없어요. 팔 데가 없어요. 아, 오늘은 조금 뭔가 좀 답답하게 플레이가 되네요. 좀 뭐가 팍팍 좀 사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일 답답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동탁이 외교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조조랑 7개월 남았고, 손견이랑, 아. 아, 그니까, 어느 총 능력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거기서 그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근데, 뭐. 굳이 그걸로 안 해도 그냥 랜덤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한분한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꽤 걸립니다. 예, 그거 그래서 자, 동탁을 쳐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공략 요청. 동탁을 쳐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한번 더 쳐들어가. 아, 안 되고요. 아, 여기 기능이 있나요?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 신문장 기능이 있어요? 어, 제가 몰랐던 거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사야죠, 구매. 네, 그때는 랜덤으로 돌렸잖아요. 아, 매각할 때가. 그냥 랜덤으로 하면요? 아, 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지력 98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회를 한네번 드리거든요. 그 중에 골라 하시는 거라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저 유튜브 한번 그 2편 한, 그 뭐지? 시청자 무장 그 시즌 2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면은 아, 되게 재밌어요. 한번 봐주세요. 아씨. 뭐야? 어, 돌려주네요? 오, 땡큐. 자, 백룡까지는 찍었는데 흑룡이 영향력이 꽤 어렵네요. 생각보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 단일 세력의 영향력. 아, 괜히 여기저기 뿌려댔네. 특기는 좀 좋은 게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요. 그거는 좋은 게 나오면은 게임이 너무 좀 지루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좀 일부러, 예, 그건 좀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있잖아요. 천궁인데 궁병 씨 나오고 막. 네, 아, 이게 조금 오늘 조금 지루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네네. 백룡 618. 아, 내일 할까요?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12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오늘 뭐가 조금 백룡까지는 찍었는데, 좀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흑룡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보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동탁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동탁이. 와, 지금 메이저급이랑 지금 동맹을 다 해가지고.
그냥 끝났고요, 1편은. 예. 네. 네, 그렇게 나와 재밌습니다. 네, 글로리님 유튜브에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네. 채팅방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네, 저도 정리 동영상 만들면서 갈게요. 자. 네, 저장하고요. 아, 오늘은 조금 뭔가 답답했는데, 내일은 좀 뭔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천하 투일 되면 누가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닌데?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네, 글로리님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밤 늦었으니까 이제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도 뵐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아까 세이브 했죠, 저? 저장, 아, 저장 안 하면 큰일 나죠. 제가 자동 저장 안 해놓거든요. 혹시 안 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노노고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이제 오늘 끄겠습니다.